김치커리 뽑으러 간다. 이거 마늘, 옥수수, 이거 막, 이거 뭐 있다. 여기야. 아우, 싱싱해가지고. 하시네? 어, 진짜 알타리야. 아무도 안 해서 가져와? 뽑을만 하네, 이제. 오, 마늘도 되게 실하네. 아니, 이 정도면 취미로 농사 짓는 게 아니라 농부 아니야? 몇 년도 했으니까 전문가가 꽃을 좀 찍어. 나무 요거 가져온 딱 맞잖아. 여러분, 오늘은요, 총각김치 만들기. 이게 어머님, 아버님이 직접 밭에서 정성스럽게 이렇게 맛있게 이 단락무를 키워주셔갖고 오늘 아침에 어머님이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절여서 물로 한번 헹궈 놓은 상태거든요. 당장 담글 수 있게 헹군 거지. 아, 준비는 다 돼 있고 이제 양념을 해 놓으면 될 것 같아요. 자, 뭐부터 할까요? 요거 생강이니까? 네, 아 이거 이게 이거 어머님 생강청이에요. 직접 만드신. 얼마나 넣을까요? 단어? 이걸 이거 단어요? 그 여기. 아 그러네. 이거 한 통이 단어요? 응. 와. 그 그냥 넣는 것보다 갈아서 넣는 게 오 더 나으니까. 팁입니다. 새우젓은 갈아서. 응. 다른 젓갈 안 넣으려고. 아 그냥 새우젓으로만. 응. 여러분 양파도요 저희 시아버님이 이렇게 또 잘 키워주셨어요. 대박이죠? 오늘 캔 거다. 오늘 아침에 그쵸? 다음에 밭 구경 시켜드릴게요. 랜선 밭들이. 근데 가는 통이 너무 조그매다. 일단 따로따로 갈아야 되겠다 이렇게. 우리 집에 있는 거 김장할 때 쓰느라고 그게. 아 사과 맛있게 생겼다. 그니까요. 아우 어우. 저장을 잘했나 봐. 우와 마늘 씨. 아이 마늘 양파. 오. 육수. 요 풀은 저희가 김치 만들 때마다 너무 자주 보여드린 것 같아서 일단은 이렇게 준비를 미리 해놨습니다. 식어야 돼요 이게. 식은 거예요. 좀만 그러면. 어. 그냥 맛있는데요? 되게 뭔가 간은 잘 모르겠고. 아니 얘가 짤 수 있으니까. 얘도 먹어봐야 돼. 시골에서 저래가 왔기 때문에 된 거 같은데. 믿어 한번 봐봐. 짜요, 맞아. 된 것 같아. 예, 예. 됐다. 와, 이게 김치 만드는 게 진짜 손이 진짜 많이 가요. 저는 어머님 아니었으면은 엄두도 못 냈어요. 아이고, 잘하더만. 아유, 저는 진짜 겉절이 이런 건 만드는데, 이 김치? 뭔가 이렇게 본격적인 김치는 못 만들겠어요. 하다 보면 쉬워져. 배워야 돼, 옆에서 계속.
총각김치 맛있겠다. 어, 미담아 위험해요. 위험하다. 액젓 좀. 까나리 액젓, 멸치 액젓, 뭐 꽃게 액젓 다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이게 짜드나? 어떤 거요? 이 꽃게 액젓. 좀 짜죠? 그냥 액젓하고 똑같아요. 일반은. 근데 조금 맛이 묘하게 달라요. 그래요? 그래서 김치 담글 때 좀 쓰니까 맛있더라고요. 좀 먹어볼까요? 좀 더 넣어? 조금만. 네, 조금만. 그러면 완벽할 것 같아요. 별로? 네, 좀만. 한 스푼. 아니, 더. 좀 더. 네. 그럼 될 것 같아요. 고춧가루랑 막 넣으니까 싱거워지네. 그러니까요. 매콤하니 맛있겠다. 굵으면 굵은 대로 맛있겠지. 맞아요. 좀 먹기 좋게. 맵다. 고추는 눈물 안 날 텐데 얘가 네. 강하다. 너무 강한데요? 됐다. 설탕 한 숟갈로 더 넣어. 됐어. 아, 우와. 이거 좀 해드릴까요? 되게 작고. 예. 가만히 봐. 이렇게 그냥 버무릴까요? 한발 띄고 버물. 더 넣어야 아예. 네, 좀 더 아예 부족한 것 같아요, 많이. 다 넣으면 될 것 같은데요? 아니, 이렇게 해서. 제가 잡고 있을게요. 오빠는 김치 만들 때 예전에 많이 도와줬어요, 어머니? 오빠? 네. 아이, 모든 덕치. 자기 마누라니까 이렇게 도와주지. 내가 또 시키지도 않았어. 어린. 공부해야지. 이렇게 한 끼 먹을 정도. 해가지고. 이렇게 해가지고 와 양념도 이렇게 촥 쳐발라갖고 이렇게 놓고 그래야지. 얘는 꽃 그게 없어요, 머리카락이. 이게 이파리를 많이 하니까 이 무만 먹고 이파리만. 맞아요, 맞아요, 맞아요. 꼭 그래요. 그래서 우거지 하려고 이파리 많이 넣어놨어. 저도 이거 많이 먹어요. 물을 많이 먹어요. 사람들이 시키고 다 물을 많이 먹더라고. 김치. 한번 이렇게 섞어줘야 돼. 우와! 진짜 맛있게 익었어요. 이렇게. 우와, 김치 때깔 보소. 우리 집 파야입니다. 아주 잘 자랐어요. 파도 은근히 요긴 하다. 그치, 그치. 고추랑 파. 자주 먹으니까. 맛있겠지. 너구리! 오늘은 뭐가 좋냐. 너구리 먹어야 되는 날이었어, 오늘은.
얘도 있네? 이제 보니까 얘 먹고 있잖아 라면. 누구야? 다시마가 라면 먹고 있는데요? 다시마가 라면 먹고 가끔 요 너구리에 다시마가 두 개 들어있을 때가 있습니다. 우리의 아 라스트 제발. 행운이 쉽게 오겠나? 어? 어? 하나다. 고춧가루 더 맵게 먹기. 이 너구리에 계란 논란이 좀 있는데 저희는 넣어서 먹습니다. 개인 취향이니까요. 어우, 고춧가루 때문에 재채기가 계속 나. 아, 그래? 나 너구리 살짝 부른 거 좋아하는데 딱 좋네. 맛있어? 터졌다. 와, 계란 너무 완벽한데? 김치 진짜 맛있게 익었다. 어, 그치 그치. 어, 너무 맛있다. 총각김치 어머님표 총각김치가 여러분 진짜 맛있어요. 진짜 잘 담궜다. 이거는 어. 같이 만들었잖아. 아니 나는 뭐 그냥 보조지 보조. 보조 셰프. 봐. 네가 튼튼하다. 이 약하면 이런 김치 먹기 힘들어. 그러니까. 가은이 나한테 맨날 치아 자랑하잖아. 얘 진짜 치아가 엄청 튼튼해요. 다시 한번 ASMR. 한 번에 많이 가져가야겠다. 많이 먹어. 일본에서 파는 너구리는 다시마가 안 들어있는 줄 알았는데 되게 작게 잘라져서 들어있다더라. 댓글로 많이 써주셨어. 몰랐네. 그니까 계란 보세요. 자, 진짜 맛있는 계란. 와! 라면은 40년을 먹어도 안 물리네. 난 근데 지금도 느낀 건데 계란 아까 할 때도 와! 막 이런 약간 리액션? 그 좀 많은 것 같지 않아? 편집하면서도 좀 느꼈어. 별로인 것 같아. 나는 그게 좋아. 그래? 아니 좀 귀여운 척하네라고 생각하시죠? 근데 좀 타고난 것 같아요. 그렇지? 뭐 귀여움을?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리액션 하는 게 왜냐면 평소에도 나 되게 잘하잖아. 혼잣말 하듯이.
강님 표정 부자잖아요, 별명이. 그러니까 리액션 부자. 많이 없어진 거예요. 촬영할 때 많이 안 하는 편. 근데 귀여운 척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. 줄게 줄게 줄게. 앉아. 기다려. 귀여워. 기다려. 먹어. 거의 타이밍이 동시인데? 아이스 줄게. 기다려. 먹어. 미담이가 먹는 순간 가은이가 먹으라고 말만 하는 거 같은데. 너무 적극적이다, 야. 기다려. 먹어. 기다리세요. 먹어. 왜 이렇게 시가 많은 것 같아? 응? 오빠 시를 안 먹네? 시 먹어? 난 시 먹어.